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휴일인 오늘 제주 지방은 곳에 따라 약한 비가 내리면서 고산 14mm, 서귀포 3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제주 지방에는 내일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 당분간 구름이 많이 끼고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산간 지역과 바다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 주의하라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무더위와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 때문에 지친 분들 많으실 텐데요. 화사하게 피어난 연꽃을 바라보면서 잠시라도 더위를 식혀보시는 건 어떨까요? 권혁태 기자입니다. 무더위를 식혀주는 소나기가 연못 곳곳을 적시는 오후. 만제곱미터가 넘는 넓은 공간을 채운 연꽃들이 몸을 움직입니다. 분홍빛 화사한 자태, 짙은 구름도 어느새 분홍빛으로 물들어갑니다. 빗물이 쌓여 만들어진 물방울에는 꽃과 하늘의 빛깔이 어우러져 새로운 색감을 만들어냅니다. 경주에서 보던 거하고 또 색다른 맛이 있는데 제주에서 또 보는 게 막상 보니까요. 아담하이 괜찮네요. 순백의 연꽃도 활짝 피어났습니다. 비개인 하늘을 배경으로 피어난 하얀 연꽃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한여름에 피어나는 연꽃. 그 짧은 순간을 기억하려는 사람들은 카메라에 색깔을 담습니다. 연꽃 보니까 되게 아름답고 깨끗한 느낌도 들고 여름에 신랑이랑 같이 사진 찍는데 되게 화사하게 예쁘게 나와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수면 위에 꽃을 피우는 수련들도 형형색색의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피어나기 시작한 연꽃은 앞으로 2주 정도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와 제주도의 조직 개편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모레 드림타워 추진 사항을 보고한 건으로 채택해 행정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30일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도의회는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제주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4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0월에 출자 출연기관 기본 운영 조례를 만들어 조직 운영과 정원, 인사와 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마다 다른 직원 복리 후생 제도의 운영 실태도 파악해 형평성을 맞출 계획입니다. 현재 제주도가 출자한 기관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주식회사 올인 등 두 곳이고 출연 기관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등 12곳입니다.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다 다칠 경우 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놀이터 시설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듯 풀이 무성하게 자란 제주 시내 한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놀이기구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쓴 이 놀이터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공동주택의 놀이터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규모 아파트처럼 놀이시설이 크지 않은 데다 이용자도 적어서 보험료를 내며 관리하는 데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하려면 안 하죠. 들어가 좀 넣어줬거든. 근데 미안해라. 10분 뒤도 안 내려가. 저거 해놓고 좀 몸들어가서 성하시는 게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이처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제주도 내 어린이 놀이터는 54곳. 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설치된 놀이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관련법에 따르면 설치 첫 해 검사와 관리자 안전교육, 보험 가입 등 네 가지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주택단지의 경우 관리비 상승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꺼리고 2008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아예 설치 검사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철거를 유도하고 안 그런 데는 저희가 지금 주택단지 경우 보조금을 편성해놨기 때문에 이걸 추경에서 8월에 확정되면은 설치검사 이행을 빨리 시키면서 보험 가입을 계속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5년. 하지만 일부 시설들은 여전히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안전사고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우남 의원이 제주 화물운송 문제 해결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우남 의원은 최근 국회에 설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림부와 해수부 등 관계기관이 화물운송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농수산물 해상 물류비 지원도 서두르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운항 중단과 과적 단속 강화로 물류비 부담이 커졌다며 제주산 겨울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화물 대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제주시 2도 2동의 한 원룸 주택에서 불이 나 세입자인 27살 최모 씨가 2도 화상을 입는 등 두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담뱃불을 붙이는 순간 불이 났다는 부상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가스 누출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서귀포항에서 부산선적의 94톤급 예인선 삼양호가 바지선에 접안하려다 충돌해 예인선에 실려있던 벙커에 이어 123리터가 유출됐습니다. 해양경찰은 방제작업을 벌여 유출된 기름을 대부분 수거했고 예인선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앞바다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33살 현모 씨가 밀물에 고립됐다 해양경찰에 40여 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제주시 조천읍 김영항 부근 갯바위에서도 48살 현모 씨 등 두 명이 낚시를 하다 고립돼 30분 만에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제주시 지역의 건물 신축이 늘면서 생활소음 민원도 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생활소음 민원은 5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공사장 소음이 4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소음 42건, 실외기나 확성기 소음이 10건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지역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이 7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은 2,680헥타르로 재작년보다 49헥타르 줄었고 친환경 농가도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제주 농업의 20%까지 친환경 농업 비중을 확대한다는 제주도의 계획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불에 타거나 훼손돼 교환된 지폐가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훼손돼 교환된 지폐는 1,019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줄었습니다. 훼손 사유는 불에 탄 경우가 375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폐 종류별로는 만 원권이 579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법원이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형을 선고하는 약식 명령이 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